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카드 카드 리스크실의 이페 크레딧팀 권은지 여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대카드에서 카드 리스크실 안에서도 신규 고객의 심사 전략을 고민하는 이페 크레딧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카드를 발급 신청하는 고객에 대한 발급 거절 여부를 판단하거나 한도를 부여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최근에는 KCC 상품이 출시 예정인 상품에 대해서 심사 기준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해당 채널로 들어오는 고객의 앞으로의 리스크 퍼포먼스가 어떨지 예측을 좀 해보고, 또 유관부서랑 같이 조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우대를 해줄지 이런 심사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현대카드는 리스크 파전 대응을 잘 하는 회사고, 또 2008년 과거에 있던 위기 상황에서도 조치를 잘 해서 이후의 영업과 현재의 성장이 굉장히 큰 기회로 좀 삼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카드가 물론 문화 사업이나 브랜딩 업무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매력적이지만, 카드 리스크 관리라는 일은 금융업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 또 각광받는 데이터 분석 역량, 산출 역량 이런 걸 같이 배우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카드 카드 리스크만의 특별한 점으로는 아무래도 PLCC 채널별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상세하게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떤 리스크 퍼포먼스를 보이는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채널이 출시될 때에도 그 채널만의 특징이 무엇일지 고민을 좀 깊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카드사와는 좀 차별화되는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너무 외부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처음에 걱정이 좀 많았어요. 생각보다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팀원분들이 실수하기 전에 이미 숫자로 검증을 해놓으신 다음에 제가 실제로 그 자료를 보고하기 전까지 또 더블체크를 해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너그러운 분위기여서 그분들의 어떤 역량, 노하우, 히스토리를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냥 1년차라고 해서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단순 반복 업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1년차로도 충분히 뭔가 좀 고민해보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업무들을 많이 주셨고, 또 업무에 인볼브를 많이 시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새로운 시각, 20대 입장에서는 왜 신용이 낮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채널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제 의견이 곧 20대 신파일러의 의견이기도 했기 때문에 팀원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발길질하는 오리다. 지나간 일에선 뭘 배웠을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발길질하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페 크레딧팀은 골키퍼다. 공격수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던 이유도 골키퍼가 단단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리스크실, 또 좁게 보면 이페 크레딧팀에서 그만큼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 뒷단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골키퍼와 닮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카드는 케이크다. 제가 베이킹 취미가 있는데요. 케이크라는 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의 과정, 굉장히 많은 변수에 의해서 결과물이 좌우가 됩니다. 뭐 영업이면 영업, 리스크, 브랜딩, 다양한 어떤 직종들이 모여서 하나의 케이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고, 또 케이크라는 정통적인 제조 과정에다가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대카드가 현재 가고 있는 행보와도 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테크TV 구독과 좋아요에는 제한 자격이 없습니다.